안녕하세요, 아델입니다. 오늘은 퀼팅 플리츠 다임백을 떠보도록 할게요. 퀼팅으로 볼륨감을 살린 듯한 입체 패턴이 세련되고 정말 예쁜 가방입니다. 무늬가 깔끔하게 일자로 쭉 올라가서 그대로 플리츠가 돼요. 그래서 더 예쁜 패턴이에요. 입구는 편하게 조리개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주름을 고정해 놓고 자석 단추로 여밈을 해주셔도 예쁩니다. 네, 크기도 넉넉해서 수납력도 좋아요. 안에 물건을 많이 넣어서 볼록해져도 모양이 예쁘게 잡히는 디자인입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요, 이 패턴 한 조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에 반복되는 거라서 쉽고 재밌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특별한 패턴이 너무 예쁜 퀼팅 플리츠 다임백 같이 시작해 볼게요. 네, 실은 도톰한 울실을 사용했어요. 뜰때 손이 편한 실이고요. 가볍습니다. 코바늘은 8호 사용해서 뜰게요. 네, 우드 단추를 사용할 건데요. 네, 긴 단추는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구슬은 장식으로 달아준 거니까 하실 분들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벨도 하나 달아줄게요. 네, 패키지 옵션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위, 돗바늘, 단수링까지 준비해주세요. 네, 시작은 가방 바닥부터 떠줄 건데요. 짧은 뜨기, 왕복 뜨기로 떠줄게요. 네, 무늬가 4의 배수로 시작되는 거라서 시작 코수도 4의 배수, 단수도 4의 배수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32코로 시작해주고 8단 떠줄게요. 네, 실을 편하게 손에 잡아주시고요. 실 뒤에 바늘 넣으시고 한 바퀴 감아줍니다. 잡고 다시 한번 감아서 통과. 해서 이렇게 매듭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네, 시작 코스는 4회 배수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32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31, 32. 네, 사슬뜨기 32개 다 해줬어요. 네, 그러면은 바닥 1단 시작할게요. 짧은뜨기 해줄 거라서요. 사슬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네, 코수로 계산하지 않는 코예요. 그래서 그 옆에 코, 네, 여기가 첫 코예요. 첫 번째 코, 뒤쪽, 코산. 이렇게 뒤에 실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코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네, 초코 표시해 놓을게요. 네, 그 다음 코도 코산에 이렇게 뒤쪽 한줄 코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다음 코도 네, 코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코마다 코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쭉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해주고 올게요. 네, 바닥은 조금 촘촘하게 떠주세요. 네, 짧은뜨기 32개에 다 떠줬습니다. 네, 짧은뜨기 왕복뜨기는요, 지금 뜨는 방법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사슬 하나로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그대로 뜨개 방향 바꿔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네. 코 놓치실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링으로 표시를 좀 해놔 주세요. 그 다음 코에도 실두 가닥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도 실두 가닥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코마다 짧은뜨기를요.
쭉 해줍니다. 네, 끝까지 쭉 해줄게요. 표시해놨던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쪽에서도 32개 해줬어요. 네, 방금 떴던 방법 그대로요.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단 떴는데요. 다음 단, 다음 단, 다음 단.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총 8단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단수 다르게 하실 분들은요. 4의 배수로 떠주세요. 다음 단 넘어갈게요. 사슬 하나, 뜨개 방향 바꿔주시고요. 네. 그대로 첫 코서부터 실 2가닥에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해줄게요. 총 8단 뜨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 네, 바닥 짧은뜨기 8단 다 떠줬어요. 이렇게 다 떠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늬 1단 시작을 할게요. 네, 일단 여기 마지막 코요. 표시해 놓을게요. 마지막 코라는 표시. 그리고 한길긴뜨기 해줄 거라서요. 사슬 하나, 둘, 세 개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여기 세 번째 코도 또 표시를 해 놓을게요. 첫 번째 코에요.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줄 거거든요. 요 기둥코가 한길긴뜨기 하나가 되니까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더 해줄게요.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신 다음에요. 첫 번째 단. 네, 실 2가닥. 이렇게. 첫 번째 단, 실 2가닥. 이렇게 첫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2개가 됐어요. 하나 더 해줄게요. 같은 코, 같은 곳에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첫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줬어요. 네, 첫 코에 한길긴뜨기 3개 해줬고요. 네, 그 옆에 한 단, 두단 건너뛰고 세 번째 단.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 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이 돼요. 네,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 단. 실 2가닥에 바늘을 넣어서요.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사슬 2개. 네, 요렇게. 네, 요렇게가 세트예요. 한길긴뜨기 3개,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네, 요 무늬가요. 이번 단한 바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코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네 단. 네, 여기 하나, 둘, 셋, 네 단. 네, 여기다가 또 다음 패턴 해줄게요. 네, 한길긴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단. 네, 방금 사용했던 데 바로 옆이에요. 실 2가닥 바늘 넣으셔서요.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 네단 중에서 첫 번째 단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했어요.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개 됐어요. 네, 한길긴뜨기 해줬던 코그 옆에 건너뛰고, 그 옆에 건너뛰고, 그 다음.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이에요. 여기 바늘 넣으셔서요.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 2개.
네, 이렇게 해서 또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8단이잖아요. 4코씩 사용해서 패턴을 2번을 반복을 해줬습니다. 네, 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방향 바꿔볼게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는 코 찾기가 아주 쉽죠. 네, 이쪽으로 방향 바꿔서 이제 또 패턴 시작해 줄게요. 여기 해줬던 거 그대로 여기에 또 반복해 줄게요. 네, 이쪽 방향에 첫 번째 코.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신 다음에요. 이쪽 방향에 첫 번째 코.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3개예요. 첫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그 다음 코, 다음 코 건너뛰고 그 다음.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 다시요.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 여기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두 개. 요렇게가 또 패턴이에요. 네, 요 패턴을, 네, 이번 단 끝까지 쭉 반복해 줄게요. 이쪽 4회 배수니까 패턴 딱 끝나고요. 여기서 패턴 하나, 두 개. 네, 여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도 패턴 쭉 반복.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그 다음 코에 바로 세개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 네,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네, 요렇게. 네 코씩 사용하면서 요 패턴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 단 계속 반복해 주고 올게요. 네, 한길긴뜨기 3개 해줬고요. 네, 마지막 패턴입니다. 한길긴뜨기 3개 해줬고요. 한 코, 두코 건너뛰고 마지막 코에 이제 짧은뜨기 해주면 되죠. 네, 여기 마지막 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 바늘 넣어서요.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2개. 두 개로 이렇게 코수 딱 맞게 마지막 패턴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한 바퀴 다 떠줬어요. 쭉. 그 다음에는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줄게요. 첫 코. 세 번째 사슬이에요. 빼뜨기로 마무리. 네, 요렇게 해서 무늬 1단을 다 떠줬습니다. 네, 지금 요렇게 된 상태. 네, 지금 바라보는 요쪽이요. 가방 바깥쪽이에요. 가방 바깥쪽에 요렇게 링 하나 꽂아 놓을게요. 네, 가방 바깥쪽. 여기가 가방 안쪽이에요. 네, 우리가 패턴 뜰때 단마다 뜨는 방향이 바뀔 거거든요. 한 번은 요렇게 보고 뜨고, 한 번은 요렇게 보고 뜨고. 이렇게 방향이 바뀔 거라서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가방 바깥쪽에 링 하나 꽂아 놓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단 넘어갈게요. 이제 무늬 2단인데요. 지금 뜨는 방법이 이 가방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방금 전에 떴던 거랑 무늬는 똑같은데 바늘 넣는 위치만 달라질 거거든요. 일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끝난 상태에서 사슬 3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한길긴뜨기 하나랑 똑같아요. 네, 여기에도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첫코 표시. 이렇게 해놓고요. 뜨개 방향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번 단도요, 아래에서 떴던 거랑 똑같은 무늬를 떠줄 건데 제가 반복되는 패턴만 조금 더 쉽게 바꿔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해주는 위치는요, 기둥코 바로 옆에 여기, 그러니까 맨 왼쪽 기둥 하나, 맨 왼쪽 기둥 하나 바로 앞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바늘 넣을 거예요. 여기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같은 곳에다가 하나 더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네, 요렇게. 네, 시작은 요렇게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줍니다. 네, 요 한길긴뜨기 3개 나중에 쭉 뜬 다음에 맨 끝에서 패턴 완성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완성인 상태로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는 그냥 놔두시고요. 네, 이제서부터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떠집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맨 왼쪽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2개 해주고요. 같은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줍니다. 같은 구멍 짧은 뜨기 해줬던데 한길긴뜨기 3개. 네, 요렇게 구멍에다가 공간이라고 바꿀게요. 공간에다가 짧은 뜨기 사슬 2개 한길긴뜨기 3개. 네, 요렇게 해주는 패턴을요, 이번 단 끝까지 쭉 해줄 거예요. 요 패턴이 다음 단, 다음 단, 이 가방 끝까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패턴 그대로 또 반복해 볼게요. 네, 다음 무늬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왼쪽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볼록한 무늬의 맨 왼쪽 기둥. 네,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 사슬 2개, 그리고 같은 구멍에다가 방금 해줬던 데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줍니다. 네, 요렇게 방금 전에 해줬던 거 지금 똑같이 또 해줬거든요. 요게 그대로 또 다음에도 또 똑같아 또 반복됩니다. 산 모양 맨 왼쪽, 맨 왼쪽 여기 기둥 하나 앞에 여기에다가 바늘 넣습니다. 짧은 뜨기 하나, 사슬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3개. 같은 곳이에요. 네, 요렇게 요 공간마다 요 패턴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번 단 끝까지 끝까지 반복해 주고 여기 마지막만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네, 요 패턴이 이번 가방 끝까지 반복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맨 왼쪽에 공간만 잘 찾으셔 가지고 패턴 쭉 반복해 주고 와주세요. 네, 한 바퀴 쭉 다 떠서 이제 마지막 패턴이거든요. 마지막에도 짧은 뜨기 사슬 2개, 한길긴뜨기 3개 해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에 왔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에 한길긴뜨기 3개만 하고선 바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사슬 2개를 해서 여기 패턴도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 한길긴뜨기 3개까지 하신 다음에는요, 처음 시작했던데 한길긴뜨기 3개 했던데 여기 한길긴뜨기 3개 해줬던 구멍이 여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바늘 넣으셔서요, 여기 짧은 뜨기 사슬 2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
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시작이자 마지막 코드 패턴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끝이 나요. 네, 그래서요, 이 부분 패턴 반 해주고 다한 다음에 완성해 주는 거,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여기에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단박기는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은 아마 다른 부분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패턴은 또 되게 빨리 떠집니다. 네, 그러면요, 방금 떴던 방법이랑 똑같이 다음 단도 뜰 거예요. 그 다음 단도 똑같아요. 네, 방금 떴던 방법이 이 가방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또 다음 단도 같이 떠볼게요. 가방 안쪽, 그 다음에 이제 가방 바깥쪽을 보면서 뜰 거예요. 네,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시작이랑 끝. 시작은 항상 사슬 3개로 해주세요. 그리고 링 표시 해 놓으시고요. 그대로 뜨개 방향 바꿔줍니다. 뜨개 방향을 바꿔도 이 뜨개 모양은 그대로 똑같아요. 아까 이쪽에서 본 거랑 지금 똑같은 모양이에요. 한길긴뜨기 3개로 시작을 하죠. 첫 번째 무늬 한길긴뜨기 쪼르륵 있고 맨 왼쪽 요 기둥 바로 앞에 요 공간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완성을 해줍니다.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3개 해줬어요. 아래서 했던 패턴 그대로 반복해 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3개. 네, 아랫단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요 패턴이요, 이번 단 끝까지 반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도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 맨 왼쪽 기둥 앞에, 짧은뜨기, 사슬 2개, 한길긴뜨기 3개. 네. 아랫단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서 제가 좀 빨리 뜨고 있어요. 네. 같은 방법으로요. 요 무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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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치에다가 계속 반복해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 다시 한번 떠볼게요. 맨 끝에 부분만 같이 해볼게요. 네, 또쭉 떴습니다. 한길긴뜨기 3개로 끝이 났어요. 네, 요 패턴까지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마지막 패턴은 시작 패턴을 완성해 주는 거죠. 한길긴뜨기 3개만 있으니까 바로 아래 한길긴뜨기 시작했던데 여기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로 여기 시작 패턴도 미완성이었던 시작 패턴도 완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초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네, 이렇게 시작 패턴까지 완성이 됐어요. 여기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바뀌는 부분만 신경 쓰시면 아마 되게 쉽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뜨개 방향이 바뀌어도 뜨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 뜨는 모양도 똑같고요. 이렇게 꽂아져 있는 데가 바깥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서 뜨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단 떴던 방법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원하시는 만큼 쭉 떠주세요. 저도 한번 쭉 뜨면서 실좀 되는 데까지 좀 높게 한번 떠볼게요. 네, 방금 전에 떴던 단 그대로 원하시는 만큼 반복해서 뜨고 와주세요. 사슬 3개. 뜨개 방향 바꿔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똑같아요. 바꿔준 다음에는 바로 맨 왼쪽 앞에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서 세 개를 완성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반복되는 패턴 쭉 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완성해 주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쭉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패턴 마지막 패턴 완성해 줬어요. 요만큼 떴거든요. 단수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바닥 말고 무늬 뜨기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단을 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무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볼록 나온 모양이 여덟 개. 해서 총 열여섯 단을 떠줬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뜰게요. 네, 끈은요, 시작하는 사슬 개수가 끈 넓이에 해당이 돼요. 저는 사슬뜨기 4개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사슬뜨기 4개로 시작을 하면요, 끈 넓이가 한 2.5cm 정도가 돼요. 더 넓게 하실 분들은 시작 사슬 개수를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근데요, 끈이 되게 도톰하게 떠지는 편이라서 너무 늘려주시면은 또좀 무게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적당한 넓이로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사슬 4개로 끈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에는요, 가방에 연결해 줄 만큼 꼬리실을 조금 넉넉히 남겨주세요. 실을 편하게 손에 잡으신 다음에 네, 저는 사슬뜨기 4개로 시작을 할게요. 감아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감아서 통과 매듭 해놓고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네, 이렇게 사슬뜨기 네개 해줬어요. 네, 이제 끈 뜨는 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사슬서부터 바늘을 넣습니다. 첫 번째 사슬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서부터 바늘 넣어서요.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그 옆에도 바늘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그 옆에도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네, 바늘에 이렇게 실 4가닥 걸려 있어요. 이때 감아서 실한 가닥만 통과해 주시고요. 이 다음서부터는 감아서 실두 가닥 통과, 또 감아서 실두 가닥 통과, 감아서 실두 가닥 통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다음 단 해줄 건데요. 지금 뜨는 방법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네, 해볼게요. 이렇게 모양 있으면요. 여기 빗살 무늬 아래로 바늘을 넣습니다. 빗살 무늬 아래로 바늘 넣어서요.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주세요. 여기 빗살무늬 뒤로 바늘 넣으면요. 나갈 데가 바늘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감아서
실 끌어올려줍니다. 그 다음 여기 빗살무늬 아래로도 바늘을 쭉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네, 그 다음은 맨 왼쪽에 실 있어요. 실한 가닥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네, 이렇게 그럼 바늘에 실네 가닥 있죠? 감아서 왼쪽에는 실한 가닥만 통과. 그 다음서부터는 감아서 실두 가닥 통과. 감아서 또실두 가닥 통과. 감아서 또실두 가닥 통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요. 굉장히 느슨하게 뜨고 있거든요. 뜨실 때 조금 더 촘촘하게 뜨시면 더 좋습니다. 네, 방금 했던 거 계속 반복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빗살무늬 아래로 바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실을 걸고 나와주세요. 그 다음 빗살무늬에도 뒤로 바늘을 넣습니다. 실을 걸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맨 왼쪽에 실한 가닥 통과해서 실 걸고 나와주세요. 바늘에 실네 가닥 있을 때 우선 한 가닥만 통과. 그 다음서부터는 두 가닥씩이에요. 감아서 두 가닥, 감아서 두 가닥, 감아서 두 가닥. 네, 요렇게. 다시 한번. 네, 요렇게 원하시는 만큼 끈을 쭉 떠주시면 돼요. 네, 길이 재실 때는요, 나중에 약간 요렇게 늘어나는 거 감안해서 길이 재주세요. 네,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요, 쭉 반복해서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쭉 뜨신 다음에는요, 실 잘라서 통과. 맨 끝에도 꼬리실 좀 넉넉히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끈을 쭉 떠줬습니다. 네, 지금 라벨 하나 달아주고 갈게요. 네,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단 바뀌는 부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티는 안 나요. 근데 벌려보면 조금 구멍이 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단 바뀌는 부분을 뒤로 하고,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예쁜 쪽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라벨을 여기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다가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연결을 해줄게요. 네, 이제 여기에 끈을 좀 껴줄 건데요. 사슬뜨기로 끈을 떠서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끝에서 한번 묶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떠줄게요. 그래서 사슬 개수가 아니라 길이 기준으로 뜨겠습니다. 실 뒤에 바늘 놓으시고 한 바퀴 감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 쭉 떠줄게요.
가방 가로 길이의 두 번, 여기 두 배 이상으로 떠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조금 넉넉한 길이로 떴어요. 이렇게 넉넉한 길이로 사슬뜨기 떴고요. 끝에는 일단 마감하지 않고 이렇게 실 그냥 살짝만 걸어 놓을게요. 나중에 조금 길이를 조정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바늘만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꼬리실 쪽을 돗바늘에 끼우셔서요. 이제 가방에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볼록 나온 무늬, 그 아래 볼록 나온 무늬, 네. 여기. 네, 여기를 통과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요렇게 무늬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무늬예요. 여기서부터는 요렇게 내려와요. 요렇게, 여기, 요렇게 들어갈게요. 여기 들어가서 요렇게. 요렇게 세모, 산 모양 있죠? 그 산 모양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요렇게 통과해 줄 거예요. 요렇게. 그 옆에도 요렇게. 네, 위치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요 무늬가 지금 볼록 나온 라인이 앞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입체감이 잘 살아요. 네, 요렇게 통과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요렇게 주름이 생기게 해줬습니다. 일단 최대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네, 지금 끈이 좀 길어서 나중에 길이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요. 네, 여기에다가 우드 단추 하나 넣어줄게요. 우드 단추 하나 들어가면은 예쁘니까요. 이렇게 통과 해주고요. 이쪽은 또 이쪽으로 통과. 네, 이제 가방에다가 끈 연결해 줄게요. 네, 끈을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꿰매 줄 건데요. 끈 보시면은 양쪽이 약간 모양이 다르거든요. 이쪽이 조금 더 깔끔해서요. 네, 좀 더 깔끔한 쪽을 이렇게 깔끔한 라인이 앞에서 보이게 돼.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꿰매 줄 건데요. 이렇게 꿰매 주실 때 너무 끝에다가 이렇게 끝에다가 다는 것보단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여기가 좀 많이 겹쳐져야지 튼튼하거든요. 끈을 이렇게 끝에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깊게 해서 안에다가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끈이 지금 통과되어 있잖아요. 여기 끈. 네, 요 끈을 같이 꿰매지지 않게만 주의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가방 끈을 여기에 이렇게 꿰매실 때 이 끈을 같이 꿰매시면은 이렇게 입구를 조절하실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걸리게 되니까 네,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연결해 볼게요.
이게 이제 지나가는 끈이거든요. 이렇게 끈 바로 위로 해서 이렇게 끈 가장자리를 다 연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다 해주신 다음에는요. 그냥 실 자르지 마시고요. 한번 묶어줍니다. 이렇게 고리 만드신 다음에 고리를 한번 통과해서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뜨개판 안쪽으로 실을 여러 차례 통과해서 감춰주세요. 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네, 해보니까 여기 끝에 구슬 하나 더 달아줘도 괜찮은 것 같아서요. 여기 끝에 구슬 하나 추가해 줄게요. 네, 끈을 이미 짧게 잘라가지고요. 끈 기신 분들은 네, 끈 다 연결해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슬까지 달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세요.